TBN 설날 교통특별방송 네트워크 권역 연결. 지금 여러분께서는 TBN 경남, 부산, 울산권의 부산, 창원, 울산 교통방송이 공동으로 제작 송출하는 TBN 네트워크 권역 연결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오늘은 경남, 부산, 울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방송 저와 함께하고 계세요. 저는 창원교통방송의 임현주입니다. 창원에서는 95.5, 그리고 서부경남에서는 100.1, 부산에서는 94.9, 울산에서는 104.1MHz로 깨끗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동하시면서 중간중간 주파수 바꾸면서 함께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라디오 권역연결 TVN과 함께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교통방송에서 스튜디오 949 진행하고 있는 손지연 씨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목소리로 와도 인사를 드리네요. 네, 휴일에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이, 말씀을요. 자, 먼저 이 시간 주요 교통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현재 부산 경남권 고속도로 위로는 귀경길 지정제 불편 없는 상태입니다. 먼저 남해고속도로 본선 순천 방향으로 창원 분기점에서 진주 쪽으로 소통 좋고요. 또 반대 부산 방향으로도 덕천 닿기까지 무난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남해제 1지선 산림 방향으로도 흐름 좋고요. 남해제 2지선 부산 방향으로 냉정 분기점에서 장유를 지나서 감전 가는 길 작업 구간 없이 시원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순천 방향으로 삼락 나들목에서 대저를 지나 대동 분기점으로 원활하고요. 중앙선지선 양산 방향으로 김해에서 물금을 지나 양산 쪽으로도 수월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울산 분기점에서 해운대까지 소통 좋고요. 이어지는 울산고속도로 언양 방향으로는 지체 없는 상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구서 나들목에서 경주 쪽으로도 지금은 수월하고요. 대구 부산고속도로 대구 방향 대동 분기점에서 동대구 쪽으로도 원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두 수월하고 원활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아마 오늘 퀴즈 참여하시는 분들 보니까 부산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 방송 듣고 계신데 네. 오늘 부산 소식이 얼마 전 동해 남부산 광역전철이 개통했다는 얘기 들리던데 참 부럽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네. 지금은 많이 사라진 풍경이지만 와는 기차 타고 정든 고향 땅을 밟았던 추억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열차 안에서 우리 승무원에게 삶은 계란이나 귤, 과자 같은 것을 사서 나눠 먹기도 했고요. 명절에는 선물 보따리를 하나를 만고서 고향역에 내려서 부모님 뵐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던 추억도 있으실 겁니다. 동해 남부선은 부산 경남 지역의 대표적인 철도 노선인데요. 아직도 부산과 기장을 거쳐서 경주와 포항을 오고 가면서 도시민에게는 삶의 여유를, 농촌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해 남부선에 지난해 12월 30일 큰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부전역에서 기장 1관까지 모두 28.5km의 동해 남부선 복선전철 1단계 구간이 개통됐습니다. 광역전철을 타고 정체가 심한 부산 도심을 가로질러서 아름다운 바다를 품고 있는 송정과 기장을 아주 손쉽게 방문할 수 있게 됐는데요. 부전관리역 구민영 부역장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예, 저희 동해선 광역전철은 저희 부전역을 시작으로 해서 기장까지 총 14개의 역으로 운영되는 노선입니다. 이번 동해선 그 전철 개통으로 기존의 버스를 이용하셨을 경우에는 부전에서부터 기장까지 약 90분 정도가 소요됐었는데 저희 그 전철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34분만 소요가 되시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동해선 광역전철 개통으로 이제 사실 저희 회사에서 뭐 기대되는 그런 효과보다는 아마 지역사회가 더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예상치 못했을 정도로 지금 뭐 오시리아 역이라든가 아니면 일광역이라든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 생겨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일광시장에 가시면 이제 그 상인분들께서 이번에 광역전철 개통으로 너무나 일광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이렇게 활기차고 이렇게 사람이 붐빈 적은 처음 봤다. 너무나 기분이 좋다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참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의 이동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도 많은 분들이 새로 개통된 동해남부선 광역전철을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새로 개통된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 노선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부전역에서 출발해서 거제 해맞이역, 거제역, 교대역, 센텀, 백스코, 신해운대, 오시리아역을 거쳐서 기장 일광역에 이르는 노선입니다. 요금은 1,200원이고요. 부산 지하철 1, 2, 3호선에서 환승도 가능합니다. 물론 일부 구간 후불교통카드나 양산 김해 경전철 환승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머지않은 날에 환승이라든지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저도 새로 개통된 동해남부선 전철을 잠깐 타봤는데요. 깨끗하고 조용한 실내, 또 빨라진 시간 때문에 참 편리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광역전철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직접 만나봤습니다. 아, 백스코 미술관 가는데 되게 깔끔하고 조용하고 좀 그 여행 가는 기분이 들어서 좋아요. 지하철이랑 많이 다르고 예뻐요. 아, 이거 버스 타고 다니지. 그건 많이 불편했지. 아, 너무 편하지. 얘. 우리 기장 있으니까 너무 편해요, 이 차가. 좋아요. 참 편리하지. 예, 신해운대 볼 일이 좀 있어서 안락역에서 탔거든요. 아우, 쾌적하고 좋습니다. 이제 울산까지 빨리 개통이 돼가지고 서민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만약에 부산과 인근 지역에 들러서 관광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광역전철 타시고 여행하는 것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동래역에서 내리시면 동래 읍성을 볼 수 있고요. 센텀역에 내리신다면 영화의 전당과 시립미술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오시리아역에서 내리시면 용궁사와 국립수산과학원을 손쉽게 방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동해남부선 복선 1단계 개통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년에는 기장 일광에서 울산 태화강까지 구간이 개통이 되고요. 또 머지않은 장래에 신경주와 포항까지 초고속으로 오고 가는 광역전철 시대가 실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점심은 울산에서 고래고기 맛보시고 저녁은 포항 죽도시장에 들러서 물회를 먹고 돌아오는 풍경,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될 것 같습니다. 동해남부선에서 덜컹거리는 그 예전 완행열차의 옛 정취를 느끼기는 어려워졌지만 부산 경남권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어서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까지 부산이었습니다.